실용성 있는, 가격대는 큰 부담이 없는 선에서 차박 등을 즐기실 수 있는 차들이 더러 있습니다. 봄이었어요. 여러분들 차박 하시려는데 조금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SUV들, 자 그런 차들보다는 좀 더 이 실용성 있는, 그러면서도 가격대는 큰 부담이 없는 선에서 차박 등을 즐기실 수 있는 차들이 더러 있습니다. 산타페 CM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윈스톰, 자 윈스톰의 경우도 가성비가 무척 뛰어나죠. 자 현재는 쌍용 액티언입니다. 이 차량도 가성비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300만원대 SUV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9년 10월 등록, 2010년형 모델이고요. 4륜 구동까지 조합된, 자 쌍용차의 앞선 디자인, 자 그 당시 디자인으로서는 상당히 앞서 나갔던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쿠페형 SUV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특히 이제 뒷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액티언 디자인적 요소가 상당하죠. 자, 차 힘도 좋고요. 저희가 이제 시승하는 코스가 초반에 상당히 긴 오르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수많은 차량들을 테스트를 하다 보면, 자 그 차량에 이제 출력적 아쉬움이 있는 차량도 있고, 자 이와 같이 가격 대비 준수한, 물론 이제 디젤 모델 특유의 이런 토크발이 있어서 어떤 등판 능력 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꽤 긴 오르막도 굉장히 힘있게 잘 치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이게 쌍용 순정입니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 스마트폰하고 한번 대볼까요? 스마트폰보다 훨씬 적은 이 액정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 작습니다.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쌍용에서 판매됐을 때 옵션으로 선택된 정품입니다. 스마트폰 내비가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이제 이 맵 자체가 오래된 맵이기 때문에 그냥 후방 카메라 용도로 쓰시면 모를까, 어떤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간다든지 했을 때는 아쉬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자동 접이식 미러와 시트 열선, 운전석 조수석 마련이 되어 있고요. 4륜 구동 레버는 이제 맨 위에 이곳에 다이얼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지금과 같이 2륜 구동으로 2H 모드로 다니시면 되고요. 주행거리가 19만 1000km, 13년 정도, 횟수로 13년째 되어 가는데 만으로는 이제 1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연식을 생각했을 때는 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주행거리고요. 딱딱 계산을 해봤을 때는 연식 대비 조금 짧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루프도 들어가 있죠.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도 좌측, 우측 모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이제 SUV 치고는 이 정도면 옵션은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이게 이제 고무판이 하나 붙어져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놓기만 하면 붙어요, 알아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얹어 놓고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기만 여기다 딱 꽂으면 되겠죠. 하이패스는 이제 앞에 앞유리 하단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하이패스까지 우리 차주분께서 장착을 해 두셨고요. 포항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차량입니다. 자, 현재 차량은 입고됐을 때 뒷도어 쪽, 뒷펜더 쪽이 이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 도장을 완벽하게 맞춰 두었고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자 영상에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깔끔한 이런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부 점검에 가서 자 현재 차량 소모품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이상 유무 등은 수리까지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현장으로 확인했는데요. 네. 예, 크레나가 많이 지저분하네요. 네. 교환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냉각수 보겠습니다. 네. 냉각수 괜찮죠? 네. 맑아 보입니다. 히터하우스 두 개도 괜찮습니다. 켜봤죠? 괜찮죠? 네. 야, 왜 레자박스가 좀 많이 뿌려져 있어서 그죠? 네. 브레이커에 갈게요. 조금 난이한데 네. 조금 더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색깔이 조금 탁해 보이겠네요. 네, 탁해 보이긴 합니다. 녹색이죠. 네. 아까 벨트 다 확인했고요. 텐션 바꿨네요? 네, 그러네요. 그죠? 텐션. 그죠? 베어링하고 텐션 다 바꾼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죠? 네. 네. 자, 보겠습니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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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었어요. 안쪽에 보시면, 업함 상부 쪽 푸싱 보이죠? 저 앞쪽 푸싱 괜찮고요. 뒤쪽 푸싱 괜찮습니다. 네. 도난도 바꾸신 지 얼마 안 됐네요. 브레이크 패드 바꾸신 지 얼마 안 돼서 90점 드릴게요. 네. 업함 상태 괜찮습니다. 뒤에 갈게요. 자, 뒤에 브레이크 패드도 바꾸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예. 90점 드릴게요. 저 밑에 들어왔습니다. 자, 부분 볼까요? 이거 괜찮죠? 라자더 네. 밑부분 괜찮고요. 발전기도 교환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죠? 밑에 로암 푸싱 괜찮고요. 뒤쪽 괜찮고요. 괜찮고요. 여기서 업함도 내가 바꿔왔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고무 푸싱이 푸싱이 볼 푸싱이 볼 고무가 새거죠 새거죠. 예, 예. 로암 볼도 괜찮고요. 여기서 부터 매체 괜찮고요. 안쪽 괜찮습니다. 반대쪽 보겠습니다. 링크 고무 아직 많이 남아있죠? 네. 예. 됐고요. 여기도 보트 괜찮고요. 상부 쪽 보시면 업판 바꿨죠? 네. 요 볼 공 괜찮죠? 괜찮고요. 자 앞에도 대우가 달리죠? 앞 대우 쪽에도 누유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올펜 쪽에도 누유가 없습니다. 이세 쪽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 프로펠러 샤프트 10점 웨어링 괜찮죠? 네. 여기 안쪽도 괜찮습니다. 뒤쪽도 그죠? 괜찮죠? 깔끔합니다. 여기도 뒤쪽 프로펠러 샤프트 10점 웨어링 괜찮고요. 쭉 여기도 괜찮습니다. 센터 웨어링 괜찮고요. 커버 위에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죠? 부분도 괜찮고요. 초반 누였고요. 링크 볼까요? 이상 없습니다. 여기 이상 없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오, 차량 엔진만 교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엔진 머플러도. 엔진 머플러도 괜찮고요. 엔진만 딱 교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